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보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 나의 반응과 태도, 군중들의 모습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왜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아듣게 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기도를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고 나서 기도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 기도를 객관적으로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느낀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일단 먹고 먹었던 것을 다시 씹어 제대로 소화시키듯이 일단 기도를 하고 그때 미처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 것들을 다시 꺼내어 확인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내를 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제대로 그 본래의 뜻을 알아듣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좋은 땅에서 씨가 잘 자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곱씹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성찰입니다. 특히 기도 성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우리 마음에 크게 울리는 어떤 감정입니다. 비유의 본래 뜻을 알아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에 들었던 감정들, 기쁨, 위로, 평화, 짜증, 화, 두려움 등등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들에 집중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 부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느끼고 더 깊게 들여다보라고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30분이나 1시간보다 10분 혹은 15분의 기도 성찰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 안에 빠져 있어서 우리의 감정을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성찰을 하면서 어떤 일이 내 마음에서 일어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기도하도록, 기도 성찰하도록, 더 가까이 당신 곁으로 오도록 가르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런 세심한 배려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따라가면 됩니다.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운 비유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분의 마음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읽어 나가고 거기서 당신의 뜻과 나의 의지를 발견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계속해서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들은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 남습니다.